여러분들이 모든별로 이번에 스피드 퀴즈를 할 거예요. 누가 제일 빠른가? 한 모듬이 화면을 보고 길게 한 줄을 설 거예요. 맨 앞 사람이 화면에 나온 수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 97이 있으면 97 또는 97. 숫자 읽기 스피드 게임입니다. 화면에 나온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맞히면 뒤로 갑니다. 자, 생각이 안 날 때는, 예, 뭐, 빠르게 패스해서 뒤로 가면 되고. 우리말로 숫자를 읽을 때 한자어하고 순우리말, 이 두 가지를 읽는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제 1모듬 어린이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는데. 네, 미란이하고 의서하고 연진이하고 누리. 네. 자, 네 명이. 자, 미란이가 먼저 제일 앞에 섰고요. 미란이부터. 예. 열. 아, 12가 아니죠. 열이 아니죠. 다 뒤에서 의서가 속도가. 자, 통과됐습니다. 자, 하나 맞췄고요. 자, 의서. 구또는. 아흔. 아흔아! 92지요. 아, 네. 아이들이 약간 웃습니다. 아, 좀 어렵다. 이건 어렵다. 미란이가 어렵습니다. 일은? 일은 10? 아, 아니죠, 미란이. 이런 걸 또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네네. 저걸 못해, 저걸 이러면서 또 답답해 하세요. 예, 예. 아, 미란이를 뒤에서 의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75, 75. 70. 자, 미란이 통과, 미란이 통과. 자, 이제 43인데요. 아이들에게는 테스트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네. 예, 테스트를 할 때는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긴장감 조절이 안 돼서 예. 머리가 빨간 게 안 돌아가거든요. 예. 통과. 아, 뭐야? 아, 미란이, 아, 눈이 네. 동그래졌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미란이. 뭘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좀 다음 단계 수준인 것 같아. 어휴. 연진이 너 예, 문자형 문제예요. 아, 10의 자리가 5, 1의 자리가 6. 아, 신, 신, 신. 아, 여기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1모듬. 1모듬이 제일 불리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애들은 보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네. 아, 1모듬이 6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2모듬. 두 번째죠. 우리 소은이하고 서진이, 채윤이, 주윤이. 자, 네 사람이 합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서진이 잘합니다. 10, 10, 10. 채윤이도 잘하고요. 아, 채윤이 신났어요. 저럴 때 조금 쉬운 문제 나오면 기분 참 좋은데. 네네네. 자, 주윤이, 주윤이. 40, 또는? 46. 잘합니다, 소은이도. 90 또는 90. 야, 이렇게 되면 이제 1모듬이랑 동점이 됐어요, 벌써. 역전이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이거 어려워요. 야, 잘 맞춥니다. 채윤이 잘 맞춥니다. 자, 이제 1모듬을 앞서고 있는 예. 2모듬. 자,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렵죠. 70대가 어렵습니다. 이른이 어렵거든요. 아, 자,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8개. 아, 8개. 40, 또는 49. 49.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아, 소진이 잘하네요. 근데 문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예. 오! 야, 채윤이가 뭐 신났습니다. 네. 90좀 어렵죠. 90이 어렵죠. 이른하고 아흔 단계가 어렵죠. 그렇죠. 이른과 아흔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모르겠어요. 자, 주윤이. 패스. 뒤로, 뒤로. 자, 소은이가 맞힐까요? 6 또는? 또는? 아흔. 아흔. 6. 정답입니다. 위에서 예. 준비를 아무래도 하고 있으니까 예. 한결 낫죠. 네. 자, 시간이 예. 됐고요. 11개. 2조 2모듬은 11개. 예. 집에서 보면 훨씬 잘합니다. 근데 또 학교에서 앞에 나가면 약간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긴장 속에서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더 높은 능력이거든요. 네네. 애들이 그만큼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산모듬은 보미하고 수빈이하고 민범이하고 형보가 나와서 아홉 개를 맞췄고요. 산모듬. 자, 이제 산모듬입니다. 김다인, 신명수, 천하준, 김서진. 아홉. 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잘했어요. 문제가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거하고 저렇게 문장제로 하면 훨씬 어렵죠. 네네. 아, 하준이는 그냥 패스했어요. 서진이. 어, 이거 어렵나요? 예, 문장제 문제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좀 낯설어 합니다. 네. 숫자로 써 있는 건 많이 집에서 읽어봤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부모님들이 이런 걸 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씩이나 하고 있나 싶은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제대로 긴 시간을 두고 배워야지 확실히 배웠거든요. 그렇군요. 예. 정답 맞았어요. 28, 맞았어요. 정답 맞았습니다. 7. 서진이 이거 좀 어려워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 이게 예순이 나와야 되는데 예순.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어른들도 69가 나오면 69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모듬 어린입니다. 오모듬 이시연, 이윤수, 김건아, 김혜나. 이거? 61 또는 예순아 맞고. 오, 가볍게. 예. 어, 이, 어, 오모듬 빠른데요? 자, 건아. 아, 건아에서 걸립니다. 99 또는? 아예 아흔, 자발적으로 뒤로. 아흔? 아홉. 아흔 아홉. 자, 해나 성공, 해나 성공.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와, 빠른 시연 엄청 잘하는데요? 아, 예, 시연이하고 윤수 엄청 잘합니다. 자, 코너야. 코너가 아이가 갖고 나와요, 지금. 네네. 96, 잘했습니다. 84 또는 해나야. 여든, 여든. 해나야. 패스. 아, 당황합니다. 아, 패스 들어갑니다. 73 또는 70. 8. 69 또는 9.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하죠. 어? 문장제가 나왔어요, 지금 처음으로. 어, 처음에 잘 통과했어.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어휴, 오모듬이 지금 선두로. 네네. 어. 아, 오모듬? 뭐야, 너무 잘하잖아, 나왔어요, 지금. 성공.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통과. 아, 시간이 남았어요. 예. 시간이 남았어요. 예. 야, 15개. 야. 왜 알람이 안 울리냐고 지금 항의하고. 그렇죠. 시간이 너무 길게 주어진 거다. 이런 네네. 또. 그렇죠. 이 모든 애들 지금 억울하죠, 지금. 예. 15초가 남았다고. 1등 어디예요? 5등 칭찬의 박수를. 1등, 2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의 숫자로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자, 후반전. 초등학교 1학년의 수학 시간도 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아, 확실히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고 예. 또 국어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수학 잘하는 아이가 그렇죠. 있고 말이죠. 아까 시연이 같은 경우는 예, 예, 확실히 예. 차이가 있었죠. 예. 그러게요. 아, 시연이는 진짜 수학을 잘하네요. 그런데 또 그게 내년 내후년 되면 또 모른다는 게 또 애들의 아, 그런 거예요? 네, 변화예요. 아, 학년 차이도 있습니까? 내년 내후년 가면 또 시연이가 또 갑자기 국어를 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오. 또 국어를 잘하던 애가 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네네. 그걸 또 너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빨리 단정 지으면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길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방향을 너무 일찍 잡아주는 것도 예, 예. 잠재력을 나중에 파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못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자꾸 피하거든요.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빨리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천천히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말도 좀 기억에 나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네.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배우지 않았냐. 이거는 공부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예. 재미로 즐기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참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아, 그러네. 아, 제가 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이게 스피드 퀴즈를 해서 그 배움을 재밌게 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이제 상벌을 주면서 뭔가 구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나친 경쟁. 그러다 보면 이 모둠이 또 경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반 친구들이거든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돼. 그럼 같은 반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나친 경쟁은 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엄마한테도 들려줄래? 아니요. 왜? 그건 지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도 예, 오늘 많은 걸 또 배우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예,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의 김성주 도움말씀의 서천석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애들 재밌게 공부하네. 학교 수업이 재밌는데. 아, 학원은 훨씬 재미없어요.